황금노을 지연이 김중태 7. 저수지의 늑대들 제방을 위협하며 위기로 치닫던 저수지는 시시각각 무섭게 불어나는 북덕물로 위험 수위를 찰랑거리던 그날 밤을 고비로 폭우의 기세가 꺾여 한시름을 넘겼고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장마도 해가 들며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저수지 물가엔 장맛비에 뜸하던 낚시꾼들이 다시 찾아들었고 놀러오는 피스객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밤낮이 따로 없는 유원지가 되어 있었다. 형님 밤새 안녕하셨슈. 양식장 배를 타고 돌산 낚시꾼들의 발길이 뜸한 낚시터로 건너온 대파리는 나무 그늘 아래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형님에게 허리를 꺾으며 깍듯한 인사를 했다. 보통 키에 군사란 점 없이 거무스런 얼굴로 먼데 눈길을 두고 있는 친구는 대파리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다. 상철이 형님은 고기를 얼마나 잡으셨슈? 대파리는 파라솔 밑에 낚싯대를 들이오고 앉아있는 퉁방울년 쪽으로 돌아섰다. 마, 고기가 수중 나졸들에게 모두 덜미가 끌려갔나 보다. 피라미들만 열차게 달려들어 떡밥을 다 따먹잖아. 곰슬곰슬한 머리의 건장한 친구는 툭 붉어진 퉁방울 눈을 부리부리하게 굴리며 담배를 입가에 뽑아 물었대. 한낮엔 그려요. 피라미들이 못 따먹게 떡밥을 크게 달아서 던져봐요. 장고기는 못 잡더라도 한번 물면 큰 놈이 물들 않겠어요? 대파리는 얼굴 표정이 차갑게 굳은 형님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문 퉁방울년 형님에게 잼쳐 물었대. 서울에서는 무슨 소식이 왔남요? 마,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알려고 그래. 형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이신 게 그러지요? 대파리는 물 가운데 낚싯지로 눈길을 던졌대. 그때 나무숲의 청색 텐트 속에서 자그만 친구 하나가 부수수한 족제비상을 들고 기어 나왔대. 족제비 형님은 언제 내려오셨슈? 대파리는 일찍도 건너왔구나. 얄만굳게 생긴 족제비상은 땀을 훔치며 물가 언덕의 나무 그늘로 들어앉았대. 짐이 뭐 볼 게 있다고 짜들어지게들 몰려왔네. 족제비상은 저수지 건너 수문 옆 솔밭동산에 형형색색의 텐트와 파라솔이 덮이고 지퍼차와 승용차들이 즐비하게 몰린 피서객 행랑객들을 바라보며 송곳니 새로 짐을 지익 내갈겼다. 형님, 우리가 멋지게 시작했던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깬 신동방놈들을 조진권도 잠잠해진다니까 올라갑시다. 족제비 말을 들으면 신동방놈들의 반격이 만만찮은 모양인데 아, 시골 구석에 처박혀 낚싯대나 붙잡고 있다간 우리 애들이 자꾸 놈들에게 타면서 다 깨지고 아지트까지 완전히 거들라고 말겠소. 낚시터에서 일어난 퉁방울 눈은 나무 그늘의 형님에게 걸어가며 말했대.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나와 발이 없어와 오락실이 놈들에게 야금야금 먹히고 나면 회복이 힘들지 않겠소? 빵간에 또 달려 들어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상필이 형님 말대로 올라가서 놈들이 입맛 좋게 갉아먹고 들어오는 월경을 우선 맞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족제비는 퉁방울 눈이 일어난 낚시터로 들어앉았대. 서울로 올라가신다고요? 물가에서 낚싯지를 바라보고 있던 대파리는 족제비상을 돌아보며 물었대. 마, 늘어지게 푹 쉬었으면 그만 올라가야지. 이런 시골 물가에서 피렘이나 잡고 있으면 뭐래? 껀이 덧나서 잠시 잠수를 하고 있다면서요? 불볕더위가 한창 기승인디 서울로 가시면 뭘 하겠어요? 여기 지시는 동안 지가 아무런 불편 없이 형님들을 모실 건께 마음 편히 놀다 가셔요. 그러면서 지 부탁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마을에선 누구 손봐 주기가 쉽지 않구먼요. 야, 똥항아리. 안 그래도 시골 구석에 오래 처박혀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어. 내가 부탁한 일은 우리가 여길 뜰 때 알아서 잘라나가릴 살근살근 조져주든지 떠더기를 만들어 낚시 밑밥으로 집어던져 주든지 할 테니까 염려 말고 매운탕이나 조석으로 한 냄비씩 맛깔스럽게 잘 끓여다 바쳐. 내가 부탁한 놈들은 우리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냄새 하나 안 남기고 후한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 주시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뜨고 나면 어디서 굴려온 놈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땅귀신이 알겠냐, 저수지 물귀신인들 알겠냐. 암만요. 그런 게 지가 형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디서 굴려온 개벽닭인지 수문지기라고 앙알대고 이빨 까는 주둥이를 싹 뭉개주시는 뒤 그까진 매운탕 냄비가 문제겠느냐고요. 맹물을 모르는 대파리는 낚시터의 세 사람을 서울 주먹세계의 거물급 보스와 그 조직원들로 알며 더없는 지존의 상전으로 받들고 있었대. 그때 산불이 낚시터를 한 바퀴 돌아온 배장사가 잘룩한 흐린매로 졸랑졸랑 물가에 나타났대. 이봐요, 형님씨. 왜 그렇게 청성맞게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어? 낚시터를 돌아온 박양이는 빈약한 나무 그늘에 비둘기똥에 올라앉은 돌부처의 흉한 몰골로 먼산 바라기를 하고 있는 형님을 보고 수순설에 말을 던졌대. 형님씨라니 누굴 보고 하는 소리요? 그늘에 앉아있던 퉁방울 눈은 장사꾼 여자가 시퉁하게 던지는 소리를 듣고 물었대. 언제 보아도 이름은 모르겠고 댁들이 자꾸만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형님씨랄 수밖에 더 있어? 언제 대팔시도 건너왔네? 여긴 술이 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가봐요. 집에서 가져온 매운탕 파티를 벌이셨구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대팔시 상전이 되었나? 그런 건 당신이 알 거 없으니까 빨랑 가봐요. 대팔시가 뭔데 나보고 빨랑 가라 마라 해? 나 시방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라고. 그것도 대팔시의 허락을 받아야 돼? 둥실한 몸뚱이가 영락없이 똥항아리같이 생겨먹은 매운탕집 대팔이가 장사까지 회방을 놓는 것이 못마땅한 박양이는 밉살스런 눈길로 쏘아붙이며 돌아섰대. 이 피레미들도 고기여유. 왜 모다 내던져갖고 쨍쨍한 햇볕에 말려 죽여버리는 거여유? 배를 물가에 대놓고 올라온 병다리는 불볕이 쏟아지는 맨땅에 말라 죽은 피라미들을 주워가며 이마살을 찌푸렸대. 저 새끼 내 코뼈를 작신하게 부러뜨린 놈 아니야? 대파리는 족제비상이 막 낚시해서 떼어 내던지는 피라미를 도로 주어 물속에 넣어주는 병다리를 보고 커다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올차게 쳐다보았대. 이번엔 눈탱이가 터지고 싶어요? 병다리는 만만찮게 맞섰대. 저 새끼가. 대파리는 주먹을 부러지고 달려들었대. 우리가 장사하러 왔지 싸움하러 온 줄 알아? 박양이는 눈발을 쌍그랗게 곤두세웠대. 덤빌팀은 어디 덤벼봐요? 병다리는 구릿빛으로 검붉게 탄 어깨로 듬직하게 서서 자그만 사시로 찌그러진 짝눈을 모로 짓댔대. 어쭈, 저 병신 새끼가 깝치고 나오네. 똥항아리인지 똥돼지인지는 병신이 아닌감요? 18년 칵 되져봐라. 대파리는 커다란 덩치로 호박덩이 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대. 에쿠. 대파리의 바람을 가르는 주먹은 병다리의 머리끝을 휘돌았고 제 힘을 못 이긴 대파리는 키를 낮추는 병다리의 어깨를 넘어 물속으로 풍덩 곤두박질 쳤대. 허허허허허. 박양이의 웃음소리에
낚싯대를 잡고 앉았던 쪽제비와 퉁방울 눈의 박상대소가 터졌다. 똥항아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낚시터의 소란한 웃음소리도 잠깐 바위벼랑의 수심이 깊은 곳에 붕덩 곤두박힌 대파리가 머리를 꺼멓게 들고 무리로 솟구쳐 오르다 다시 쑥 잠겨 들어갔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싹 긴장했다. 여기 낚시터는 수심이 깊어요. 박양이는 겁에 질린 소리를 내질렀다. 그때 대파리의 머리가 무리로 솟아올라왔다. 살려줘, 살려. 대파리는 두 손으로 마구 물탕을 치며 허우적거리다. 다시금 물속으로 쑥 잠겨버렸다. 무엇들 해요? 빨리 사람 살리지 않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며 박양이는 두 손을 아가슴에 맞추고 발을 동동 굴렸다. 물을 쬐끔 먹어야 못된 지랄 버릇을 고칠 거거문요. 병다리는 느긋하게 서서 지켜보았다. 물속에 잠기던 대파리의 머리가 물 위로 올라왔다. 그는 아무 비명을 내지르지 못하고 눈을 허연 흰떡 사위로 뒤집으며 두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무엇들 하느냐니까요? 박양이는 훌렁 뒷가인 눈으로 허겁지게 소리 질렀대. 낚시터의 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대. 인자 정신 좀 차렸겠지요? 병다리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철부렁 뛰어들었대. 그는 마지막처럼 머리를 들고 올라왔다 다시 쑥 가라앉으며 물 위로 나풀거리는 대파리의 머리카락을 얼른 움켜잡았대. 물가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숨을 토했다. 빨랑 나와, 빨랑. 박양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물가로 헤엄쳐 나온 병다리는 대파리를 바위 언덕 위로 밀어 올렸다. 물을 먹은 대파리의 배는 그야말로 애솔밭 동산만 했다. 병다리는 푸르둥둥해진 그를 엎어놓고 등을 쿵 눌렀다. 몇 번 자맥질을 하며 삼켰던 물이 퍼런 입술을 툭 밀어내며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다. 깍지똥 같은 몸뚱이를 바위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 젖혀놓은 병다리는 배와 가슴을 밀어올리며 숨길을 터졌고 대파리는 잠시 만에 눈을 뜨고 살아났다. 천벌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고서도 나쁜 짓을 하면 그땐 하나님이 용서를 않고 번쩍이는 전기불로 지진다고요. 병다리는 손살을 치며 배에 대해 놓은 물가로 돌아섰다. 물귀신 상투 잡았다 살아난 저 똥항아리 친구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고 우리한텐 캔맥주 하나씩 줘요. 그리고 저 건너 숨은 놀이동산으로 가보슈. 놀러온 사람들이 많아 물건 좀 팔겠수. 퉁방울 눈은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창백해진 얼굴로 바위장에 누워 하늘을 멀뚱멀뚱 올려다보고 있는 대파리를 지켜보다 나무 그늘로 돌아섰다. 하마하고 잭나이프가 오는데 쪽제비상은 숨은 이쪽 제방에서 수국 모텔 배를 타고 건너오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쥐들이 더 내려오고 있잖아. 물가에서 배에 올라탄 박양이는 두 명이 더 불어나는 돌산 낚시터 깡패들을 바라보았다. 우린 가요. 병다리는 배를 띄웠다. 병달신 멋진 사내야. 박양이는 뱃머리에 떼또각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어쩐 일로 온달 총각이라고 아는데요.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두고 겁에 질린 눈깔만 휘굴리고 쳐다보는데 병달씨가 사람 몇 길이나 되는 물속에 뛰어들어 매운탕집 깡패 아들 똥항아리를 살려주었잖아. 박양이는 오늘처럼 병달이 총각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인 적이 없었대. 못된 짓으로 힘없는 사람들이나 두들겨 패는 깡패라도 눈앞에서 죽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두들 이름난 깡패들 같더라고.
주고받는 얘기들이 그렇단 말이야. 텔레비에서 간혹 나오는 것처럼 흉악하게 사람을 죽인 조직폭력배들이거나 큰 사건을 저지르고 시골 저수지 낚시꾼으로 위장해서 숨어 내려온 게 분명하다고. 낚시질은 별 취미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벌써 언제부터 죽치고 있는 거냐고. 말본새며 흐는 싸가지들이 그렇구먼요.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저수지 물가에 낚시 가방 메고 와 진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당최 그 속을 모르겠더란께요. 다 일이 없는 실업자 신세들이거나 별볼일 없는 떨거지들이지 뭐. 신문에 자주 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야 새파랗게 접히 안 마른 애년들 하나씩 달고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지. 이런 시골 저수지에 와서 청승맞은 낚시질을 하고 앉아 있겠어? 대파리하고 같이 있던 돌산 낚시꾼들이 깡패라면 경찰서나 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만요. 저작년에도 몇 달씩 장줄 낚시를 하며 물가에 놀러앉아 있던 낚시꾼들이 수상이어서 마을 이장님이 지서에 신고를 해갖고 숨어 지내던 사기꾼하고 나무 사무실 금고를 턴 강도를 잡았다고 안혀요. 배를 저 별장 아래를 지나온 그들은 산불이 낚시터로 들어가고 있었대. 예닐곱 명의 낚시꾼들이 반 비알진 코숭이를 돌아가며 쭉 늘어앉아 있었대. 아저씨들 시원한 얼음 맥주 안 마셔요? 박양이는 낚시꾼들에게 소리쳤대. 담배 한갑 가져와요. 늑수그레한 낚시꾼이 담배를 찾았대. 고기들이 잘 물지 않는지 따분한 표정으로 찌를 바라보고 있던 녹색 자켓의 중년이 돌아보았대. 노박이로 낚시터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대. 냉커피나 한잔 주슈? 드려야지요. 박양이는 커피통을 들고 쫓아갔대. 산언덕의 나무 그늘이 내려온 안쪽 낚시터에 난데없이 나타난 정복 차림의 순경이 보였대. 저쪽 사람들 무슨 일 있어요? 박양이는 냉커피를 따라주며 물었대. 지난밤에 밤낚시질을 하던 사람 하나가 음기가 발동해서 별장에 밤손님으로 기어들어간 모양이요. 별장에는 왜요? 순경이 나와 있는 대로 걸어가던 병다리는 고개를 돌리고 물었대. 왜 별장 처녀가 예쁘장하지 않던가? 산언덕 외딴 별장이 호젓하다 싶었는지 슬그머니 기어들어가 잠자는 처녀를 덮친 것 같은데 기어코 처녀가 욕을 당했나 보네. 그래가지고 별장 재기가 귀중한 물건까지 도둑맞았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구먼. 중년 낚시꾼이 말하는 사이에 함치르르한 사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대. 저 사람 며칠 전에 온 낚시꾼 아니야? 박양이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놀랐대. 당신은 인신매매에 사기, 야밤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와 절도죄로 체포하는 거요. 사복한 형사가 사내에게 말했대. 순경은 수갑을 채운 사람을 배에 태웠대. 병다리는 별장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대. 언제나 잔디밭들에 나와 있던 별장 처녀가 보이지 않았대. 병다리, 거기서 뭘 해? 어서 가자고. 박양이는 소리쳐 불렀대. 병다리는 시무룩한 얼굴로 물가 사는 덕을 내려왔대. 여긴 별볼일 없어. 사람들이 많이 놀러온 숨은 놀이동산으로 건너가자고. 박양이는 별장을 뒤돌아보는 병다리에게 말했대. 병다리는 맥없이 노를 저었대. 아저씨는 통 배질 났는데 어딜 가신 거야? 박양이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죽은 듯이 고요한 숲들과 무너미 언덕을 바라보았대. 물가의 밭자락 언덕으로 크게 줄지어 서 있는 포플러의 매끈한 잎새들이 폭염에 시들부들 생기를 잃고 있고 어디에서 쓰르라미가 지약스럽게도 울었대. 이사는 저번 같은 술주정은 하지 말아요. 낚시꾼들에게 오도갑스런 짓도 그만 좀 하고요. 열퉁적게 왜 그래?
내 신세가 처량해서 그랬다고. 몇 번을 생각해도 박양이는 자신이 애처롭게 길이던 새여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였대. 그녀는 배추나의 물을 한 주먹 움켜다 모자 밑으로 땀이 흐르는 얼굴에 적셨대. 양이 씨 신세가 어디 어쩌다고 처량겨요? 그게 다 저 무너미 언덕 눈먼 여자 때문이야. 박양이는 무너미 언덕의 하얀 집 눈먼 여자에게 아저씨를 고스란히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 아줌니가 어째서 양이 씨 신세를 처량하게 만들어요? 병다리 총각은 모르는 소리 마라. 요즘 내 속이 열불이 나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검은 숯덩어리가 되었다고. 난 모를 소리네요. 병다리는 애솔밭 동산에 울긋불긋 원생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수문가로 배를 저어갔대. 박양이는 무너미 언덕을 바라볼수록 하얀 집 눈먼 여자가 죽이고 싶도록 밉고 원망스럽기만 했대. 사랑도 전쟁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안팡진 초다짐을 하며 혼자 속으로 오달식의 중을 그렸대. 염천이었대. 불볕이 쏟아지는 들판은 수목들이 시들부들하게 아지랑이 지열에 휩싸이고 차량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 도로는 무르노가 내리듯 뜨겁게 달아올라 가마솥처럼 후끈거리고 있었대. 청량대 가주머니가 안 돌아오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마음 졸이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다시 돌아와줘서 한시름 놓았지 뭐요. 김우아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예림을 넘겨다 보았대. 그는 승용차를 내몰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 절간 아래 냇물이 있는데 그날 밤 폭우에 물이 불어나고 내 언덕이 유실되어 아무도 들고 나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서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앉더라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곁을 떠날 아줌마는 아니었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아줌마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소. 기만은 솔직한 심정이었다. 일찍이 그랬고 예림이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끊임없이 그런 꿈을 꾸어왔던 것이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못할 것도 없잖소. 인생을 마음대로 과거의 젊은 날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오로지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녀는 회한스린 한숨을 내쉬었대. 편하라고 뒤에 타라고 했어. 피곤하면 눈 좀 붙여요. 나는 우리 수돌이가 죽은 게 너무 마음 아파요. 나를 끔찍하게 보살피며 잘 지켜주었는데 나도 끝까지 살리고 싶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수돌이마저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수돌이가 있을 때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완이도 우리 수돌이 보았죠? 내가 앞을 못 보고 지팡이와 손끝이 전해주는 감각과 주위의 소리를 신호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하는 거요. 그런 수돌이였다고요. 생각하면 마음씨 좋고 눈치 빠르고 착한 사람 같은 개였다고요. 그런 우리 수돌이가 글쎄. 그녀는 가슴이 아픈 소리로 눈물을 지었대. 안타깝지만 어찌하겠소? 생각하면 가엽고 가슴만 아플 따름이지. 김아는 부드럽고 안전한 운전 솜씨로 적당한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었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죠?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름 바닷바람을 쐬어준다고 하더니 두어 시간이 넘게 달리고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있는 대천 앞바다라면 벌써 다 왔을 텐데 말이에요. 서울을 다 와가고 있어요. 서울요? 그녀는 서울이란 말에 귀를 쫑긋 곤두세웠대. 인터넷으로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놓았어요.
물론 일반적인 상담은 다 끝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니 쇠뿔은 당김에 빼릿산소 내 눈 하나를 당신의 실명한 눈과 바꿔 이식을 하든 못하든 정밀검사나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집에서 나올 때 기만한 폭염이 지는 내륙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잠시 드라이브를 즐기며 멀지 않은 대천 앞바다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차를 태워 가지고 나왔고 그는 이내 고속도로로 승용차를 내몰아 서울로 가고 있는 것이었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요. 서울을 다 와가니 정밀검사나 한 번 더 받아보자고. 말했잖아요. 난 시신경이 아주 말라버려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두 눈을 실명한 사람이 답답한 암흑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확인검사를 받아가며 몸부림쳤겠어요? 흥분하지 말고 편히 앉아있어요. 확인검사를 받아봤다고 하지만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 신비스러운 생명체의 구조요. 그동안 무언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기치 않게 기적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소? 기적이란 없어요. 그건 뜻밖의 우연과 같을 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들 따름이라고요. 내게 그런 기적이란 없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완벽이란 것은 있을 수 없소. 반드시 새어나가는 것과 허점으로 뚫린 구멍이 있게 마련이요. 그러기에 모든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며 규명되는 것이 아니겠소. 내 말대로 확인 검사나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기적은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거요. 기만한 예림을 화폭에 담으며 소정처럼 맑고 선한 눈동자를 그려넣지 못했대. 가장 절실하게 보고 싶은 눈동자였고 그 빛나는 눈동자를 반드시 그려놓고 싶었대. 그림은 흰색 바탕에 연 자주색 라일락꽃 무늬가 있는 치마폭으로 우아한 그녀 곁에 노른 개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앉아있고 언덕엔 넝쿨 장미가 붉게 피어있었대. 그는 어떡하면 예림의 조용하고 고운 자태에 선한 눈망울을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 끝없이 바라고 소원했으며 그 눈동자를 찾아주기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대. 설령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다고 해도 완여의 멀쩡한 생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 눈이 어때서? 아직은 어떤 사물도 밝게 바라볼 수 있어. 가끔씩 얼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건 몸이 좀 피로했을 때뿐이요. 신문을 보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색깔을 구별하거나 몇십 미터 밖에 있는 물체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말했어요? 알아요. 살아가는데 눈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였소. 그거 예림이도 알잖소. 쉬지 않고 달려온 차는 차량들이 떠밀리는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었대. 예약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소. 내가 완이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진 그녀는 몸둘 바를 모를 것처럼 도리머리를 내흔들었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예약 시간을 정확히 3분쯤 남겨놓은 때였대. 환자 대기실에 앉아 예림의 마음을 달래며 차분히 진정시키고 난 그는 의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시력과 안구 검사, 체열을 마친 뒤 정밀검사에 들어간 예림을 대기실에서 기다렸대. 방금 들어간 전예림 환자, 정밀검사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김하는 간호사에게 물었대. 그럴 거예요. 혹시 제가 잠깐 없는 사이라도
그 환자 검사가 끝나게 되면 바깥 복도 의자에 좀 앉아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마는 급하게 화장실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간호사에게 예림이를 부탁하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승용차를 내몰고 가까운 삼선동으로 넘어왔다. 교직에 있으면서 여름 방학을 맞은 큰딸은 해외연수 출국날을 기다리며 때마침 집에 있었대. 전화도 없으시고 갑자기 집엔 웬일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 큰딸은 전화 연락 한마디 없이 불쑥 집에 나타난 아버지를 맞아들이며 물었대. 옷도 몇 가지 가져가야겠고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가지러 올라왔다. 너와 민희도 보고 싶고. 급하게 가져가야 할 것들도 아니면서 기만은 엉겹결에 생각나는 대로 둘러대며 얼버무렸대. 제가 민희하고 며칠 아버지께 내려가 있을까 했는데 아버지가 올라오셨으니 굳이 내려갈 것도 없게 되었네요. 성화를 바치던 민희야 서운하겠지만요. 연수를 나가면 방학이 다 끝나야 돌아오겠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딜 나가려던 참인 것 같은데 같이 나가셨구나. 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잠깐 병문안을 가보고 곧장 다시 내려가야겠다. 친구분 병문안 가시려면 아버지 먼저 다녀오세요. 그냥 내려가시지 말고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라도 하고 내려가세요. 저는 함께 해외 연수 나갈 학교 선생님들과 만날 약속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럼 나 먼저 나가마. 출국할 때 못 보더라도 잘 다녀오느라. 산타모니카에 들러 내 어미와 동생도 만나고 오겠구나. 기마는 큰딸의 배웅을 받으며 현관으로 나오다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5살배기 미니를 보듬어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뒤 집을 나왔대. 거리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차량들이 밀리고 있었대. 검사가 다 끝났을까? 승용차를 몰고 병원으로 되돌아온 기만은 안과 진료실로 달려 올라갔다. 예림이가 진료실에서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막 끌어나오고 있었대. 잘 끝났소? 결과는 안 들어도 뻔할 거예요. 아까와 다르게 예림의 말소리는 침착했대. 고생했어요. 이젠 천천히 돌아갑시다. 결과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이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었대. 배가 고플 텐데 나가서 식사합시다. 그냥 가요. 돌아가다 어디서 하든지. 그녀는 때늦은 점심 식사를 거절했대. 마음 편한 대로 해요. 기만은 예림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병원을 나왔대. 검사에 들어가면서 긴장한 표정을 보이던 그녀는 계속 그런 긴장 상태에서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있었대. 사람과 차량들이 뒤엉켜 북적대는 서울을 빠져나와 얼마를 달렸을까. 서울로 올라올 때와 달리 서해안 고속도로로 내려온 그는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나가는 긴 대교를 지나고 있었대. 지금 어디쯤 왔죠? 아까부터 공기가 달라요. 찝찝한 바다 비린내가 느껴지고 매캐하던 바깥 공기와 다르게 끈끈하게 달라붙고 있어요. 에어컨 찬바람이 실어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달려온 그녀는 바닷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대. 바다엔 크고 작은 섬들이 꿈꾸듯 저 멀리까지 거뭇거뭇 떠 있었대. 조금만 더 달리면 우리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오려던 대천에 도착할게요. 거기서 싱싱한 바다 생선 요리로 식사를 합시다. 기만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좀 더 승용차의 속력을 냈대. 차창으로 바닷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요란했대. 그는 예림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대. 밤이 어두웠대. 장시간 승용차를 몰고 서울을 다녀온 기만은 피로해 보이는 예림을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대.
곧 잠이 들 것 같았지만 그는 불안한 기대와 초조한 긴장이 계속되어 좀처럼 잠이 오지 아니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불을 켜고 다시 시작해 놓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박양이가 쥐중에 시카를 휘둘려 난도질해 놓은 것보다 더 잘 그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빨리 그림을 완성하고 싶고 한쪽 눈이라도 시력을 찾은 예림이 화폭의 화사한 봄날 조용한 분위기로 눈동자가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림은 캔버스에 윤곽만 잡힌 상태였지만 머릿속엔 이미 다 완성된 그녀의 맑은 두 눈동자에는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떠올라 있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일까? 그는 예림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를 위해 산다는 것 이상으로 바람직하고 보람되고 진실한 삶이 어디 있으랴. 모든 것은 허공의 불꽃처럼 부질없고 삶의 군더더기처럼 구차할 뿐이었대. 애써 이루고 산다지만 쓰레기 덤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쌓기 위해 강활한 허공에 부질없는 욕망을 불태우고 수고하며 험난한 가시벌판에 소리쳐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대. 그는 냉장고에 가서 얼음을 가져다 술을 두어 잔 마셨대. 예림이, 당신의 인생엔 이 기만이가 있어. 물론 내 인생에도 당신이 있지. 그는 유리컵에 많은 양의 술을 따라 한 잔을 더했다. 몸이 필요한 탓인지 취기가 올라왔다. 예림이, 일주일만 더 기다려봅시다. 일주일. 그는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어두운 천장에 예림이의 애처로운 모습이 그려졌다. 애잔하게 떠오르던 모습은 화폭의 조용하고 단아한 자태로 바뀌어 떠올랐다. 그녀의 고운 자태는 꿈속으로 이어질 것 같았고 꿈결로 이어졌다. 솔바둥 산의 분묘는 눈에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희푸른 진청색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던 별들기들은 밝은 달빛에 어디론가 모두 숨어버리고 둥근 달덩이만 하얗고 차갑게 떠올라 있었대. 떡갈나무의 메마른 잎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눈더미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대. 예림이가 눈밭 속을 헤쳐오고 있었대. 예림이! 그는 차가운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눈밭을 달려가 온몸에 눈을 쓰고 숨차게 다가오는 그녀를 받아 안았대. 눈이 녹아내리는 그녀의 뽀얀 얼굴에서 김이 나고 입에서 내뿜기는 입김이 얼굴을 훈훈하게 휘덮었대. 그녀의 엉코와 젖은 입술이 볼에 닿을 땐 차가웠지만 곧 미끄러운 타액으로 감미로워지고 입안으로 빨려드는 혀는 달콤하고 따뜻한 젤리 같았대. 달아오른 그녀의 볼은 화끈화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대. 예림이, 그는 숨찬 소리로 이름을 불렀대. 그녀의 뜨거운 입술은 조금씩 아래로 이동하며 속옷을 축축이 적시던 살덩이를 함몰시켰대. 흥건한 타액으로 흡인력을 수반한 질박함은 격렬한 심장박동으로 피부 밑에 흐르는 피를 뜨겁게 전율시키며 1초도 참을 수 없이 혼몽하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욕정을 유발했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졌고 손길이 더욱 맹렬해지는 순간 그녀의 입에선 길고 짧은 외마디 소리가 흘러나왔다. 빠듯하고 뜨끈하게 조여드는 속살은 절정을 부르며 극도로 함축된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였다. 딱 우지지직 굵은 소나무 가지가 요란한 소리로 부러지며 무겁게 쌓여있던 눈더미가 사태를 일으키며 우수수 쏟아져 내렸대.
아늑한 솔부등 둥지의 단꿈에 젖었던 산비둘기 한 쌍이 푸드득 날개를 치며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갔다. 갑작스런 소리에 잔등이 서늘하게 놀란 그는 움찔했던 몸의 두 팔로 그녀를 더욱 어슬어슬하게 끌어안았다. 잠결에 그는 답답한 가슴으로 꿈결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 같은 아랫도리의 이상하고 짜릿거리는 감각을 느끼며 눈을 떴다. 당신 누구야? 그는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던 여자를 확 떠밀었다. 손에 닿는 보드랗고 매끄러운 알몸은 욕실에서 막 뜨거운 물을 쓰고 나온 사람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나지? 어둠 속에서 천연덕스럽게 들리는 목소리는 귀에 익었고, 박양이라는 것을 그는 곧 알아차렸다. 당신이 웬일이야? 그 육덕으로 날 넙치가 되도록 깔아뭉개놓고도 몰라요? 뭐라고? 그는 물걸레처럼 젖어 있는 메리였어야 무릎 위에 땀 흘리며 잔 탓이라고 해도 아랫도리의 덜렴한 배옷 반바지와 팬티가 간곳없는 맨살에 사추리가 질척하게 미음 속에 빠진 꼴을 하고 젊은 여자에게 강간을 당한 형국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대. 아저씨도 좋았잖아. 꿈속이었든 어쨌든 적나라한 사실로 두려운 욕정을 퍼부은 것만은 틀림없었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 한창 젊은 때라면 상대를 별로 개의치 않고 욕망을 퍼부으며 미진한 뒤끝 없이 녹초가 되도록 후련한 마무리로 유격을 실컷 채웠겠지만 이제 그는 은근한 마음으로 애정이 담겨 이끌 상대가 아니면 그만한 것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대. 그는 방바닥을 더듬어 손에 잡히는 팬티를 주워 입고 전등불을 켰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걷어올리던 박양이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대. 그녀는 활락과 무대의 무희처럼 현란한 춤이라도 출 것처럼 양손을 찰록한 허리에 짚고 한쪽 다리의 무릎을 약간 들어올린 발끝으로 서서 보란 듯이 나체 연출을 했대. 분명히 처녀는 아니었지만 그 무탄 적고판의 파달 같은 유두로 중사발 모양의 유방이 무겁게 안긴 적 가슴에 훈풍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린 그녀의 목과 탄탄한 아랫배와 검은 메수피 우거진 불두둥의 사타구니를 한가운데로 하여 눈처럼 희고 보들보들한 허벅지로 내려온 두 다리를 꼬고 서 있는 몸매는 육감적인 관능미를 지니고 번질거리는 땀에 젖어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대. 마음이 달라졌으면 지금이라도 좋아. 그녀는 철쭉꽃처럼 홍조가 붉게 번진 볼에 살짝 보조개를 파는 미소로 축축이 젖은 입술을 깨물며 바라보았대. 한밤에 현란하게 죽음을 부르는 나체 유령의 마법에라도 걸린 듯 그는 어질어질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머리를 뒤흔들었대. 어서 옷을 입어요. 그는 방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걷어 그녀의 뽀얀 앞가슴에 던졌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아요. 그는 돌아서면서 말했대. 잠에 취해서도 빠빠단 게 쓸만하던데.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옷을 주워 입었대. 나가요. 어서 나가. 그는 소리치며 옷을 다 주워 입은 박양희의 팔뚝을 악세게 그물잡아 거실 밖으로 끌어냈대. 이팔 나요. 아파. 그녀는 울상을 지으며 앙탈했대. 빨리 돌아가라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는 버둥질 치는 박양이를 마당으로 떠밀었대. 걷는 방에서 새벽잠을 깬 병다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눈을 부비며 고개를 내밀었대. 자기가 무슨 돌미러기야? 간다구. 여자의 소원을 그렇게 무안스럽게 짓밟고 아저씨는 잘될것 같아?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무스리가 내린다는 걸 몰라요?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으로 저절하게 흘러나갔대. 아저씨, 뭔 일이에요? 박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병다리는 방을 차고 뒤쫓아 나갔대. 이 무슨 망신살인가. 그는 마당 한가운데 넋을 놓고 서서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대. 새벽별이 빛나며 기우는 눈썹달이 서쪽 하늘에 걸려있었대. 그는 어제와 다르게 새벽바람이 선선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대. 여름이 가고 있구나. 방으로 돌아선 그는 옷걸이의 점퍼를 걷어입고 서늘해진 새벽 공기 속을 걸었대. 저수지의 검푸른 물빛이 떠오르고 물가 낚시꾼들의 불빛이 불그스레 빛나고 있었대. 그는 울부짖고 나간 박양이가 또다시 물속에 뛰어들지나 않을까 싶어 위급한 다른박질로 뒤쫓아 나간 병다리가 그녀를 잘 구슬려 가지고 배에 태워 저수지를 건너주었으면 하고 저 건너까지 더듬어 보았대. 미안해요, 박양희 씨. 내가 너무 심하고 야박했나 보. 그는 혼자 소리로 사과했대. 정막 강산에 독수공방 젊은 여인의 원숙한 음욕이 밤마다 신혈로 달아올라 애끓는 것을 모를 바 아니었으나 그녀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었대. 저수지의 투신 자살을 부르던 심각한 절망과 시리에서 벗어나 딴 사람처럼 활달해진 성격으로 사랑의 열정이 넘치고 유쾌한 말씨로 너울 가지가 좁게 섭섭한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아까운 여자라는 생각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대. 모든 걸 깨달을 시점이 오겠지? 그는 유원지가 되어버린 애솔밭동산을 돌아보았대. 천막 속의 사람들은 늦은 단잠에 빠져 있었대. 주위에는 과자 봉지와 비닐 조각, 빈 술병들이 이슬에 젖어 나뒹굴고 있었대. 박양이를 배에 태워다 주고 돌아온 병다리가 낚시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낚싯줄에서부터 널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올라오고 있었대. 잘 데려다 주었느냐? 처음엔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난리를 부리더니 붙잡으다 배에 태워놓으니께 님이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고 한탄스런 소리로 배전을 두들기며 노래를 뽑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피를 뽑는 소리를 허장껐어요. 영락없이 미친 사람 같더란께요. 박양희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다. 김하는 그녀를 좋게 말해주었대. 신랑이 죽고 나서 혼자 마음고생을 여간 히었겠어요? 쓰레기를 너대 자루나 줍고 나니 아침 놀러 밝아오던 해가 서너 발이나 떠올라 있었대. 그들은 저수지 물에 손을 씻으며 세수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대. 수문에 올라가셨던감요? 마을 배이장이 아침 일찍 찾아와 마당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내려왔소? 논에 나갔다가요. 들어갑시다. 차라도 한잔하게. 여기서 그냥 몇 말씀 드리고 가야겠구먼요. 돼지들은 잘 크죠? 아니요. 양돈을 그만두고 밭작물로 바꿔볼 생각이구먼요. 특용작물로다요. 하면 정화조는 괜히 생돈 들였을 채짠소. 가용이라도 흙에 몇 마리는 남겨놔야지요. 그래서 찾아뵈었는디 암만 해도 폐품 제철 공장은 딴 뒤로 옮기도록 하든지 아예 문 닫고 철거를 하도록 해야 쓰겠구먼요. 그래서 아자씨한테 말씀드리는 건디 지 혼자는 힘이 부치겠고 무슨 방도가 없을까 해서 아저씨를 찾아뵌 거구먼요. 배이장이 나서줘서 나는 한시름을 놓았어요. 김하는 그동안 숱한 험구를 들어가며
입이 닳게 설득해 온 것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대. 아저씨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께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은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되구만요. 저수지 물가 사람들 말이에요. 바로 그렇지요. 김한에게 이상의 말은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희소식이었대. 우리야말로 몇 대서부터 이곳에서 살며 뼈를 묻들 아니었어요. 시방은 융자를 얻어 집을 새로 지었지만 지도 초가집에서 태어나 자라갖고 시방 끄정 살고 있구먼요. 지 자식들은 어떨지 몰라도 세 놈 중에 어느 한 놈은 애비가 일군 땅을 지키며 놀려 살 것이고요. 그런께 여기 땅을 지키고 저수지물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고 바로 우리 몫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서명을 받을까 하는디 그게 어떨까 해갖고 아저씨 어중을 여쭤보는 것이구만요. 폐품 제철이 공장뿐이 아니라 음식점들도 물가에서 최소한 100m는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반드시 정화 시설을 하도록 해야겠고 말이에요. 고맙소 배이장. 그래야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악취 속에 빠져 살지 않아요. 우리 같은 물가의 촌사람들이라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소? 배이장의 말만 들어도 기만은 쾌적한 기분이 들었대. 저수지 상류 해오리봉 쪽에도 무슨 휴양촌 빌라인지 아파트인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쪽 이장들과 합의를 했구만요. 삼동대가 나서서 막아내자고요. 아저씨도 조합에 내수면보호법하고 이용관리법을 내세워서 힘을 조금만 더 써주셔요. 염려 말아요. 저수지와 주변 땅을 지키는 일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게 아니겠소. 나도 발벗고 나서서 배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리다. 배이장의 일을 듣다 보니 기만은 자신과 마을 배이장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듯 했대. 대충 드릴 말씀은 다 드렸구먼요. 지는 그만 올라가 볼란께 그렇게만 하셔요. 배이장은 차 한잔 마시는 건 고사하고 담배 한 대 태울 짬도 없는 사람처럼 집 밖에 세워놓은 타이탄 트럭을 몰고 돌아갔다. 뼈가 시퍼렇게 살아 모랄이 드는 들과 질펀한 제방의 불불에서 내뿜는 신선한 아침 공기 속에서 기만은 모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켜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조반을 마친 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거실에 앉아 쉬다 화구를 생겼다. 실명한 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걸까? 근래 들어 예림이가 눈에 띄게 암울해지고 있었대. 그는 계속 예림을 생각했대. 얼굴에 어둡게 드리워지는 고뇌의 그늘은 무엇일까? 처음 만났을 때 절망 속에서 어두운 우수와 슬픔을 보이다. 차츰 표정과 목소리가 밝아졌고 소녀적과 같이 여리게 굴려가는 목소리를 들려주었대. 그것이 물론 절망과 체념 상태에서 잠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해도 밝은 인상으로 되돌아온 것만은 틀림없었고 우울하게 괴로운 슬픔을 삼키면서도 그녀는 밝게 살려고 애쓰고 있었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옆총 든 강도가 들고 나서부터야 강도를 당한 여자의 충격이 얼마나 크리라는 것을 그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대. 더욱이 앞을 못 보는 여자라면 놀란 가슴이 오래 가리라는 것도 각막이식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거절을 넘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자기에 대한 혐오감일지 몰라. 아마 그럴 거야. 남의 멀쩡한 생눈을 받아야 한다는 실명한 자기 혐오감의 불안한 긴장과 기대감, 자기는 시력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만 혹시 모르는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이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는 거라고 그는 생각했대.
가봐야 돼. 찾아가서 세상 안에 갇힌 눈먼 새처럼 불안한 긴장으로 날카로워진 그녀의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해. 그는 집을 나와 화구를 배에 실었대. 물가에서 놀러온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던 병다리가 달려왔대. 무놈이 언덕에 가시려고 그러지요? 양이 아줌니는 조금 있어야 나올 거여요. 지가 먼저 태워다 드릴 건께 얼른 타셔요. 병다리는 배에 들어앉으며 노를 잡았다. 아이들이 늘 우습게 놀리면 야단을 쳐주거라. 그럴 거 뭐 있어요? 같이 놀면 되지요. 병다리는 배를 저어 나갔다. 저수지 물가는 찾아드는 낚시꾼들이 별로 없이 한가로웠다. 맞은편 산불이 물가에 내려온 별장 처녀가 두 손을 흔들었대. 저 처녀 아직도 별장에 있구나. 기만은 처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대. 저번에 물가 낚시터에 있는 뒤 처녀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질러서 득달같이 달려가 보니께 뱀이 한 마리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세모진 머리에 희득희득한 반점이 있는 까치 독사가요. 뱀을 잡아줘서 내게 퍽 고마웠겠구나. 그건 모르겠고요. 독사란 놈이 사람을 물면 죽으니께 그냥 둬서 썩었어요. 잔디밭으로 슬슬 끼어 도망치려고 그러기에 꼬랑지를 잽싸게 잡아갖고 몇 바퀴를 휘휘 내둘러 바위등에 탁 패대기를 쳐갖고 돌로 대가리를 잘근잘근 찌어 개미들이 뜯어먹게 산속에다 내던져 버렸지요. 독사라도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다음부턴 함부로 죽이지 말거라. 뱀도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사는 미물이니 하는 말이다. 그란디 아저씨, 뱀신이라는 거 말이여요. 그게 남자들한테 무척 좋다면서요. 그래서 잡은 까치 독사의 신을 떼어먹었다는 게냐? 기만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대. 아저씨도 참, 뱀 자지가 암만 좋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떼어먹어요? 뱀이란 놈은 말이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말이다. 뱀 꼬리 쪽에 달렸는데 빨간 끝머리에 가시 같은 돌개가 삥 돌아가며 나 있느니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아셔요? 뱀 자지를 잡셔보셨어요? 얘기 이 녀석아, 아무튼 뱀이란 놈은 교미를 오래 하니라. 안 붙을 적에 말여요. 낚시꾼들이 흐는 얘기를 들으니께 뱀은 하루 밤낮을 서로 몸땡이를 꼬고 붙어 지낸다면서요. 그럴 게다. 뱀 얘기를 하다 보니 배가 무너미 언덕 물가에 닿고 있었대. 언제쯤 돌아오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 지가 배를 가지고 건너올 거구먼요. 그럴 거 없다. 양이 아줌마가 물가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가보거라. 화구를 들고 배에서 내린 기만은 고구마 줄기가 시퍼렇게 덮인 바깥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이파리가 지렁지렁한 수수가 뜨겁게 빛나는 햇빛을 탐닉하며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낱낱이 여물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가을이 어느새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대. 무밭에 있던 청양댁이 깍두기를 담으려는지 퍼른 무청으로 둥근 물을 서너 개 뽑아들고 다가왔대. 어서 오셔요. 저희 집 사모님 요즘 무신 말 못할 근심이 생겼는가 수심 가득하게 한숨을 쉬어 쌌는디 선생님이 잘 오셨구먼요. 2층 방에 누워지시는가 거실에 내려와 지신가 모르겠는디 싸게 들어가 보셔요. 청양댁은 손에 들고 물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찾아온 목소리를 들었는지 예림이 2층에서 내려오던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나 왔니요. 내려오지 않고 왜 거기 서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기만은 그녀를 아름답게 바라보았다. 옷 색깔이 밝고 좋아요. 가을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오렌지색 저고리와 발등이 덮이는 긴 미색 치마는 예림의 깨끗한 얼굴과 조화를 이루어
산뜻하고 단아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대. 사람은 항상 다음 계절을 기다린다고 하지요. 그녀는 글맞은 소리로 대꾸했대. 꽃이 피고 새들이 뒤적이며 밤이 포근하다 싶으면 무더운 여름이 오고 밤하늘에 별똥별이 지고 지약 쓰는 매미 울음소리를 듣다가 이삭이 핀 수수를 바라보노라면 우수수 날리며 떨어지는 낙엽에 나무들은 벌써 썰렁한 벌거숭이로 서글퍼지는 심사에 곧 한방눈이 펄펄 내릴 것 같은 눈발이 서며 염량이 번갈아오는 게 사시사철이고 우리네 덧없는 인생 아니겠소. 완이는 노련하고 늠름한 낭만파 로맨티스예요. 당신은 안 그렇던가? 비명을 지르며 추락한 실명의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잃고 죽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존재의 포기 상태에서 소박한 꿈을 되찾아 밝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던 그녀에게 어떤 악몽이 다시 찾아들어 짙은 우수에 젖어들게 했는지 그 사나운 악몽의 가위 눌림과 어두운 고뇌의 사슬에서 한시 빨리 벗어나도록 그는 예림을 도와주고 싶었다. 와니,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내 예감이 그랬다고요. 당신이 찾아올 땐 꼭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단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뜻밖에도 목소리가 밝았다. 예림이 당신을 곁에 두고 모든 걸 그리려고 캔버스와 물감을 들고 왔소. 내가 보고 싶어 죽고 못 살겠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두 귀가 뚫어서도 모르게 죽으라 다른 박질 쳐왔지. 그녀는 손을 입가에 가져다 붙이고 소리내어 웃었대. 말씀들을 재미있게도 하시는구먼요. 두말할 것 없이 딱 음실 좋은 부부여유. 청량대기 커피잔을 가져다 탁자에 내려놓았다. 금실이라고요? 기만은 흐뭇하게 물었다. 보기가 그렇다는 것이요. 이왕지사 품수 없는 예편네 주둥이서 불거져 나온 말이니께 들리는 말씀인디 물 건너 양쪽 집에서 끈떨어진 뒤웅박 진알로 덩그러니 굴러댕기듯기 홀몸으로들 사실 게 아니라 이 크고 좋은 집으로 건너와 합쳐갖고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서머 흐는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금실이 조합해서 흐는 소리구먼요. 아줌마, 절간에 머리 깎고 들어가려고요?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멋이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흐다는 말 있잖아요. 청량댁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이 조용했다. 이 그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을 생각이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생각이 그랬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롭고 쓸쓸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때의 따분한 인생을 소일하기 위해 취미로 배웠다면서 이젠 아주 전업으로 나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호랑이 겉모양은 그려도 살 속에 묻힌 뼈는 그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그림에 당신의 최치가 풍기고 조용한 얼굴의 미소와 굴려가는 목소리, 당신의 냄새와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 사랑이 끓어넘치며 박동하는 심장까지 다 그려넣을 작정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눈동자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거요. 눈동자요? 그녀는 민감한 반응으로 물었대. 예전에 나를 바라보던 그 눈말이요. 내 모습이 당신의 눈동자 각막 속에서 영상으로 바뀌어 빛나던 눈동자. 완이는 욕심도 많네요. 훨훨 날아가 사라져버린 것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가시려고 하니 말이에요. 그녀는 기만이 캔버스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펼쳐보았대. 채색된 색깔은 물론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살빛과 표성의 분위기가 자아내는 느낌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그녀는 누구 못지않게 그려낼 것 같았다.
안될거없지. 내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난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부드럽고 서글서글하게 구르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는 음성으로 탁해졌대. 비로소 말하지만 와니가 날 데리고 간 병원은 정밀 검사를 세 차례나 되풀이해서 받았던 병원이에요. 담당 전문의는 바뀌고 다른 의사였지만 그 병원은 내 안저검사 차트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각막 이식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망막에 이상이 있거나 동자가 조금 손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시신경 위축증으로 신경이 메말라 죽어버린 눈은 각막을 이식한다고 앞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이의 각막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모든 이식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녀는 정연한 말로 이해를 시켰대.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던가요? 기마는 들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렸대.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정밀한 안서검사로 망막은 말할 것 없고 그 안에 싸고 있는 포도막, 곡막을 위시해서 시신경의 재확인을 거듭했지만 소생이 불가능해요. 완이도 그렇게 알고 잊어버려요. 그러는 것이 내 마음도 편하고. 그녀는 결과를 단정지었대.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의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희망을 버리진 말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해요, 완이. 시신경 위축증으로 실명하는 경우엔 남은 한쪽 눈이 희미하게 남아 영상이 잡히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서서히 시력을 마저 잃고 마는 거예요. 그리든 그림이나 그려요. 내 옛날 눈을 그토록 보고 싶거든. 나를 그리는 그림 속에 그려서 보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의 눈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도 없이 희망을 걸었던 기만은 모든 희망이 일시에 사라지는 공허감을 느끼며 붓을 대려던 캔버스를 자실하게 바라보았대. 통계상으로 실명한 사람의 4분의 1만 각막 이식으로 빛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조용한 거실에 침묵이 흘렸고, 그녀가 음반을 올려놓은 전축에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 흐르고 있었대.